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품종 다육농장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들, 새로 나온 아이들, 품종들 다음 시간에 재배해서 나올 아이들을 미리 또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신품종 다육농장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육성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많이 공급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행복하게 다육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아이들 신품종 다육농장답게 또 예쁜 아이들을 선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를 또 테스트해서 교배를 해서 또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우리가 또 예쁜 아이들, 어머 예쁘다 할 정도로 또 예쁜 아이들도 많이 선보입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재배를 해서 나올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름은 일단은 지금은 공개가 안 되어져 있고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아를 제일 많이 닮아진 이런 모습이에요. 예, 아가보이데스 요런 아이들을 교배종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은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가보이데스 이런 아이들도 많이 또 새로운 품종으로 사용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이아를 조금 많이 닮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아 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음 시간에 또 재배가 돼서 나오면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조금 특별하네요. 오, 색감 특이하죠. 뒤쪽으로 라인 쪽으로 더 붉은 톤을 나타내고 있고요. 충수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머큐리를 조금 더 많이 닮은 듯 이런 느낌으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모주로 사용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또 작게 품종을 재배해서 나오면 또 다른 모습이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머큐리를 좀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손톱도 머큐리 손톱처럼 이렇게 조금 길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가보이데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닮아진 것 같고요. 아, 요거 너무너무 예쁘죠. 약간은 젤리 타입도 있는 듯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요 아이가 예쁘죠. 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 한 송이 같은 이런 느낌.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은 반질반질 약간 젤리 타입도 있는 것 같고 이 아이 출시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노즈라는 아이가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품종 다육농장이 드래곤 시리즈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이언트 드래곤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로즈 드래곤 타이틀을 아마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노즈 드래곤이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기대되죠. 예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예쁜 노즈, 장미 한 송이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손톱도 한번 보셔요. 로즈 드래곤으로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로즈 드래곤으로 해서 타이틀을 달고 나올 건지 또 다른 이름으로 타이틀을 나올 건지 이런 모습으로 다음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이 와인이라는 요 아이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은 예, 굳혀져 있어서 예, 달궈진 아이라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죠. 요런 아이들 보면 살짝 맑은 계통의 그런 느낌으로 약간은 노란빛에 붉은 톤이 있는 빨간 톤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이 와인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요 아이는 다음에 또 재배해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휴밀리스하고 약간은 요런 아이들이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골드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골드 아이하고도 형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감 예쁘게. 그러면은 골드 아이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노란색, 황금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그 톤으로 바뀔 건지 붉은 톤을 가지고 있을 건지 와인이라는 이름이 달고 있으니까 아마도 붉은 톤으로 남아져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배돼서 나오면 또 그때 한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도 나오는데요. 요 약간은 뭐 젤리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선반금처럼 이렇게 입장에 금기가 또 이렇게 설산네 그런 느낌처럼 입장이 하얗게 되어진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조로 사용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대를 한번 하고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로 교배종이라고 하는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트루기다나 아니면 먼로, 이 먼로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약간은 젤리 타입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다음에도 기대가 됩니다. 예, 새로 또이 아이들 재배돼서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아이들도 한 번씩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모습들은 약간 이제 맑은 아가보이데스 교배종 요런 아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청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대체적으로도 여기는 황금색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맑은 아가보이데스 요런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나중에 굳혀지면 맑은 톤으로 요 아이들 예쁠 것 같아요. 맑은 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맑은 톤 가이아나 아니면 단지 이런 아이들도 맑은 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맑은 톤으로 나중에 나오면은 또 재배가 되어서 나오면은 선보이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이제 에보니 종류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입장도 이렇게 살짝 펄감이 있으면서 에보니에 이런 펄감이 있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또이 아이들 에보니 종류들도 입장 멋있죠? 이런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들 다음에 재배해서 나올 아이들 미리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나오기 전에 또 중간 도매하시는 분들 연락을 하셔서 이 아이들 또 찜하셔서 재배가 되면은 또 많이 품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구독자분들도 새로운 거 찾으시는 분들 남이 일단 먼저 갖기 전에 먼저 품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품종 다육농장에서 다음 시간에 나올 재배돼서 나올 아이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도매하실 분들 오셔서 또 상담도 받으시고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